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희광명을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함께 계셨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이 운집한 광장에서 국민들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것은 그 촛불과 외침이 우리 국회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고 가슴이 뛴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1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 외에는 이 난국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거국내각, 이선후퇴 등 대통령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추어주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엄중한 책임과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 파괴범임을 망각한 뻔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그 마지막 예우의 여지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100만 촛불의 민심을 목도하고도 어줍지 않은 동정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촛불과 함성은 우리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뭘 약속했는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꼭두각시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촛불 민심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만을 지지하는 민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당 지지자도, 정의당 지지자도 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한국의 보수 정당이 혁신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95%의 국민들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 대선 고지를 두고 각자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오직 국민의 명을 받들어 조속한 퇴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그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 내부의 부역자들입니다. 친박 부역자들이 여당 지도부의 버팀으로써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데 이 비상시국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미련을 갖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이 들이닥쳐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그 부역자들께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야당들도 지금은 우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그의 동의하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 내 모든 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난국의 조속한 종결만이 95%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해결한 후에 각자 경쟁을 하십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광장의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시대를 교체하고 재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100만 촛불 민심은 남녀노소,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이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모순된 구조에 분노한 민심입니다. 동시에 그 민심은 지금까지 그런 대한민국의 구조에 눈감아 왔거나 그 구조를 개혁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